둘레로 만들기는 국립현대무용단에서 초연되었던 저희 분이고요. 역설적으로 볼레로를 해체하자 거기에 집중을 했던 작품입니다. 라벨이 했던 얘기 중에 볼레로에는 음악이 없다 라는 말이 되게 깊이 와닿았어요. 볼레로에 음악이 없으면 구조만 살아남아도 볼레로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구조만 남기고 다 드러내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무대에서 했던 공연을 다시 필름화 시키는 작업이었는데 이거는 영상으로 만들 때 좀 불필요하다 아니면 이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의견을 냈을 때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줬고 왜라는 질문? 이 인물들은 그러면 누굴까? 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같은 자리에서 계속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라벨이 볼레로라는 레시피를 남긴 것 같아요. 근데 그 재료를 다 새로 해서 새로운 요리를 한 것 같습니다.